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번 대회 총상금이 7억 원으로 시작해서 약 2억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증액이 됐고 이번 대회 누적 총상금은 9억 7,9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만일에 오늘까지 했으면 10억이 됐을 텐데 오늘 수입은 내년으로 2월 되죠. 그렇죠. 네. 자, 그 금액을 반영한 우승 상금이 2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1억 9천만 원이 넘어요. 선수들에게는 참 힘이 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선수들이 1번 홀을 지나갈 때 저 늘어있는 총상금을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재현의 티샷. 멀리 나왔습니다. 확실히 멀리 가네요. 오른쪽에 저 배수구가 거의 277m 정도에 있거든요. 거기 거의 뭐 캐리로 글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타하면 밀리지 않는 선수가 사실 이승택 선수고 또 그렇죠. 아시안 투어에서도 평균 드라이브 거리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이승택인데요. 네. 어제 그린 적중률 100%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려 7타를 줄였던 3라운드인데요. 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올 시즌 7번의 톱10. 그 안에는 3번의 준우승이 있습니다. 특히 2주 전의 기억을 다 잊고 새로 출발하는 장유빈인데요. 그럼 어제는 그렇게 뭐 잘 맞았던 드라이브 샷이 조금 실수가 나왔었죠. 그게 맨 언제 나왔냐면은 버디를 한 3개, 4개 놓치고 난 이후에 나왔었습니다. 예. 오늘은 퍼팅이 어제는 좀 안 됐으니까 오늘은 잘 될 겁니다. 이 선수들 드라이브 샷을 치는 걸 옆에서 보시면은 저절로 와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제일 멀리 갔네요. 두 선수의 공을 훌쩍 넘기는 장유빈의 티샷입니다. 이승택 선수는 1번 홀 이렇게 풀스윙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조 선수들까지 1번 홀 티샷을 마쳤고요. 장유빈은 273m를 보냈네요. 네. 저 뒤에 이제 그늘 그린 뒤에 그늘집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티샷 할 때 타겟이 되는 그늘집입니다. 예. 네. 네, 괜찮아요. 이승택 선수는 시즌 뭐 그린 적중률도 높은 편입니다. 75%니까요. 110m까지 쳐도 됩니다. 예. 이거는 너무 많이 갔어요. 저 위치라면 조금 전 강경남 선수의 경우처럼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라운드 저희와 개관 해설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좋아하는 거리가 100m와 70m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거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저런 디봇이 나면은 이제 그 왼발 오르막 라이에 볼이 걸린 거거든요. 그게 백스핀이 잘 내려가나요? 내려가겠죠. 이건 내려갈 겁니다. 자, 스핀과 네.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붙었네요. 아, 지금 스핀을 생각해서 샷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백스탑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가도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본인의 생각 버디가 나올 수 있는데 꽂혀 있으니까요. 여기서 1번 홀은 좀 버디가 나오면 좋습니다.
정재현 선수의 버디시도 아까 강경남 선수도 여기서 슬리퍼시 나왔었거든요. 헤드가 다쳤고 이번으로는 또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렸습니다. 다시 1번홀 그린 이승택 조금 약했네요. 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도 브룸스틱 퍼터를 사용했던 이승택인데 최근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짧은 퍼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쪽으로 이제 급격히 내리막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선두 장유빈 들어가네요. 네, 출발이 좋습니다. 어제 장유빈도 보기 없이 4타를 줄이면서 한때 18언더파까지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티샷 실수를 나오면서 이제 타수를 좀 잃었었습니다. 그게 16번 홀이었죠. 네. 또 그 이전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장유빈 선수에게 버디 기회가 두 차례 빼놓고 대회에서요. 오늘 아주 좀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들은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유빈 선수가 여기서 티샷이 페어웨이로 가서 약간 좀 분위기를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인도 그거를 알고 아주 공격적으로 오른쪽 벙커를 훌쩍 넘겨서 그린 쪽으로 지금 볼을 멀리 보냈는데요. 네. 거의 300m가 남았습니다. 거리를 충분히 내면서 오히려 지금 이 풀리지 않는 분위기를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맞습니다. 조금 더 와야죠. 원펏 거리긴 한데 조금은 애매한 거리. 그래도 일단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요. 네, 그린 표면이 안 보이거든요. 오늘 바람이 초반부터 강하게 불다 보니까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네, 장유빈 선수가 이게 이제 들어가서 약간 분위기 반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들어가면 단독 1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됐네요. 정확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딱 본인의 계획에 맞아 떨어지면은 본인도 본인한테 약간 그 소름이 끼치는 거거든요. 네. 희열을 느끼는 건데 잘했습니다. 뭐 장유빈 본인 입장에서는 마음도 다시 잡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정재윤 선수 지금 버디 퍼시 남았거든요. 정재윤 선수도 뭐 괜찮습니다.